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이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미국 가신 분. 네, 맞습니다. 기철이의 첫사랑.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기철이가 화를 내면서 아버지 미국 이게 이게 초등학교 이제 하는데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철이 아오니 괴물 오늘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컨셉 뭔지 아시죠? 오늘 거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거지 멤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고 요루루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아유, 요루루님 오늘 빨간 내복 사셨네. 근데 에? 빨간 내복, 빨간 내복 입으셨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거지 깽깽이 담미언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4달러만 줍쇼. 오오. 4달러. 그리고 정말 거지 이승원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초면부터 거지라뇨 지금. 아니, 얼마 있으세요 지갑에 지금? 지갑에요 지금? 네, 1300원이십니다. 1300원. 와, 힘내.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안녕하세요. 주유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유대님 오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냥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혜택이님 반갑습니다. 난 거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컨셉 잘못 정했다. 아, 네, 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태태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엇이세요? 무엇? 네? 무슨 거지냐고요? 네, 무슨 거지세요? 저는 오늘 거지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는 오늘 기철입니다. 아, 저 무슨 거지인 줄 알았어요. 뭐죠? 설거지 아닙니까? 설거지. 아, 여기 설거지 좀 해. 설거지. 아, 설거지. 이거 설거지 좀 해. 이거 설거지 좀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철이 씨 나가주세요. 네. 너! 네, 설거지 씨. 오늘 상황극은요, 너무나도 이제 배고픈, 찢어지게 가난한, 이제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집 밖에 나가게 됩니다. 나갔더니 기철이가 맛있는 라면을 혼자 먹고 있네? 그래서 이제 기철이 몰래 라면을 먹다 걸려서 뿅! 아시겠죠? 이제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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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셋! 아, 이게 BGM 이게 아닌데? 아유,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아, 오늘도 물이나 먹어야겠다. 아, 오늘 여기에 내가 어제 숨겨놓은 바퀴벌레 다리가 있었는데 뭐야? 왜 없어?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미호가 먹은 거 아니야? 야! 단미호! 네가 어제 내가 숨겨놓은 바퀴벌레 다리 니 탕탕탕탕탕탕탕 먹었지? 아니, 내가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어 그럼? 옆집 가봐, 옆집. 어제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야? 야, 이승훈 거지? 너 어제 구글에서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냐고? 230원! 너 그러면 이 집에서 쫓겨나. 1000원씩은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볼 땐 요루루다. 야! 이 거지 깽깽아, 니가 내 바퀴벌레 다리 먹었지? 아니,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 다리 한쪽 못 나눠먹어가지고 진짜 치다 똥구멍이다, 치다 똥구멍. 아, 일단 나와요. 바퀴벌레 다리 때문에 싸우는 게 말이 되니? 아, 배고파. 야! 야, 저기에 커다란 바퀴벌레가 있냐? 저거 잡아, 저거 잡아, 빨리 먹자! 징그러워! 맛있는 바퀴벌레다! 배고파. 아니, 사람이었네. 배고파. 아, 이렇게 바퀴벌레나 먹고 230원으로 도대체 뭘 사 먹냐? 아, 나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되게 되게 아버지 미국 냄새. 이게 무슨 냄새?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이거 그 귀하다는 이거 라면 냄새인데? 누가 봐도 이건 신라면 냄새야. 누가 이 야밤중에 밖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어휴. 어이, 잠깐만. 일단, 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저기서. 저기. 우리 동네 사는 기철이 형인데? 야, 기철이 형이 저기서 라면 끓여 먹는데, 라면. 라면 먹고 싶어. 아, 라면 먹고 싶다. 한 입만 달라고 할까? 야, 수건아, 네가 가서 한 입만 달라고 해봐. 주실지도 몰라. 갔다 와. 안 된대?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뺏어 몰래 훔쳐먹는 거야. 여기 지켜보자. 야, 이렇게 신이 날 때 먹는 신라면이 이렇게 찰지게 맛있지. 오늘도 이 라면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릴까? 자, 아 뭐야? 아, 이렇게 신성한 타임일 때 하늘나라를 보내기 직전에 이렇게 화장실이 말았다. 아, 화장실 좀 다녀야지. 아, 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아, 거짓 녀석들. 아까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던데. 어? 내 라면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죽을 줄 알아. 에이. 기철이 형이 라면 끓여놓고 화장실 갔다. 티안나게 딱 한 젓가락만 먹을까? 이틀을 타서 몰래 한 젓갈만 먹자. 한 젓갈씩만 먹는 거야.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기철이 형 오기 전에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여기 라면, 라면 이따 라면. 한입만. 야, 맛있죠? 어, 완전 맛있어. 야. 국물 맛. 이라 이 맛. 국물 맛. 야. 얘들아. 야, 라면 가자. 야, 기철이 형한테 걸렸다. 빨리 집으로 도망가. 라면! 기철이한테 걸렸다!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 기철이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진짜 기철이한테 걸리고 말았네. 아이고. 기철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걸리면은 정말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야? 기철이 형 정말 무서운 형인데. 하늘나라를 보내버린다고. 좋습니다. 기철이 형을 피해서 오늘 탈출하고 말게요. 기철이 형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집 밖에 몰래 나갈까요? 그게 좋겠군요. 어? 기철이 형이 앞에. 기철이 형. 어? 기철이 형! 니가 내 라면 다 먹었지? 아니에요 형. 예. 저희 동생들이 배고파서 그냥 나눠 먹었을 뿐이라고요 형. 그게 뭐 그저래? 이 거지 녀석들 꼭 기다려. 기철이 형 많이 화났다. 이 거지 녀석아. 기철이 형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철이 형 우리 집에 들어왔다. 도망가야 돼. 형! 형! 그 라면 얼만데요 형? 잠깐만, 너무 열이 받아서 내 몸이 바뀌는 것 같아. 형, 저희 아빠가 오시면은 기철이 형한테 다시 사줄 거예요. 뭐? 저희 아빠가 오시면은 사주실 거라고요, 그 라면. 야, 너네 아버지는 미국 가셨어. 야, 한국에 안 오신다. 그것도 몰랐냐? 기철이 형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심한 말을? 에, 안 되겠다. 이 버전으로 바꿔야겠어. 뭐지? 기철이 하늘나라 모드! 기철이 하늘나라? 형,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너네 아버지는 미국 가셨어. 아니에요. 한국에 안 오신다고 그것도 몰랐냐? 에이, 이래서 아유 아버지 미국 간 녀석들 아유. 아무래도 기철이 형이 많이 화났나 봐요. 뭐야 뭐야 미호야. 아유, 나 너무 배고픈데 이런 걸 주었어. 너도 안 먹어. 기철이 형이 나한테 라면도 없다면서. 라면도 까불지 말라면서 우리 아빠를 하늘나라로 미국으로 보내셨어. 아니야, 니네 아빠 미국 가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너네 아버지는 미국 가셨어. 예? 너희들도 미국 보내줄까? 아, 아니라고요.
지리 형이 많이 화난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우리도 이 여자애처럼 울기 전에 빨리 여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어이, 어. 잡히면 이렇게 울게 되는 거야? 어, 그럼. 아버지 천국 가는 거야?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기철. 알았어. 미호야, 일단은 우리 집에 기철 형이 라면을 숨겨놨거든. 그걸 또 훔쳐먹자. 알았어. 일단 라면. 그래. 기철이 형 왔어! 기철이 형이! 하늘나라로를 보낼 거야! 안 돼! 갑자기! 그래, 죽어! 기철이 형! 기철이 형! 기철이 형! 아! 너도 라면처럼 하늘나라 가시지? 어디 갔어? 라면 도둑 녀석들! 기철이 형! 기철이 형! 기철이 형! 이러지 마세요, 기철이 형! 기철이 형! 라면처럼 훔쳐먹다 이거 두드러 맞게 생겼네. 짜증날 때 먹는 짜장면, 우울할 때 먹는 기철이 형! 애들 나와! 기철이 형이 많이 화났어! 우리 라면을 괜히 훔쳐먹었나봐, 애들아! 안 되겠어, 어? 기철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그걸 들려주자. 라면송을 들려주는 거야. 기철이 형이 많이 좋아하실걸? 한번 찾아볼게. 그래. 기철이 형!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의 그 맛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모두들 먹네. 근데 왜 난 못 먹어? 기철이 형! 왜 나는 못 먹어? 기철이 형이! 기철이 형이! 라면 한 뚝배기 하실래요? 기철이 형이 얼굴 안쪽에 라면 국물을 부어버렸어! 아! 야, 우리 집 거지 집 아니었어? 아, 형 일로 와봐, 형. 같이 쉬이 라면 가게 하자. 재밌어. 뭐야?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리 라면 왜 훔쳐먹었어? 이거 갖다 팔아서 라면 사먹는 거잖아. 뭐해? 어? 아, 형 이거 찾았어, 형. 뭐지? 오케이. 열었다. 기철이 형의 라면인데? 기철이 형의 라면을 두 개나 찾았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4땡, 3땡. 잠깐만! 야, 니들 서 있어! 잠깐만! 일렬로 뭐야? 일렬로 기철이 형 왜 그러세요? 한 명씩 하늘나라를 보내줘야겠어. 나한쪽 일렬로 서. 기철이 형 여기 하늘나라가 있어요, 형. 자, 너 여기 서 있대, 머리야. 야, 너네 내 라면 어디 갔어? 빨리 말해봐. 없어, 형. 없어. 당연히 없지. 네가 하늘나라로 보냈으니까. 안 돼! 기철이 형이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어! 다음 빨리 써! 안돼! 안돼! 하늘나라만큼은 안돼! 자! 너도 내 라면의 행방을 모르나? 형 라면은 하늘나라 갔어! 잘 알고 있구만. 누구 때문이지? 빨리 누군지 지목을 하면 넌 살려줄 수 있어. 누구냐면 이 간신배 녀석! 넌 간신배 녀석! 하늘나라로 가버려! 다음 녀석 누구야? 나야? 그래, 너야, 이 아줌마야! 빨리 서! 화를 풀려면 그 노래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라면송을 불러드려. 잘 들어!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라면을 보았네. 정신
부스 부스 나 나 살려주는 거지? 자 근데 그 꼬불꼬불 막중한 라면이 어디로 갔을까? 그거 죽어 말이야! 빨리 말해보시지 내 꼬불꼬불 맛좋은 라면은 어디로 갔지? 형 난 모르는 일이야 형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네가 수장같이 생겼는데 내 내 뱃속에 있어 형 이 녀석 역시 네 뱃속에 있었구나 에이, 라면 뚜껑에 빨리 뱉어내 녀석들이 미국 보내줄까? 야! 형 이러지 마! 왜 이렇게 잘 피해? 형 이러지 마! 왜 이러지 마요! 도대체 라면이 뭐길래? 근데 우리 집이 너무 부잔데요? 뭐 이런 찻잔도 있고 일단 거지 집은 아닌 것 같은데? TV도 있고 왜 훔쳐본 거지? 라면은? 뭐야? 빨리 해요 야 라면 찾았어 라면? 라면 두 개 맞춰주면 돼 오오 좋아 좋아 싫어, 좋아 내가 좋아 먹을 거야. 라면 찾았어 라면 찾았어 어? 네 개 찾았어 라면 네 개 찾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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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33 1433인데 1433 가보자 1433 오늘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야 이건 가자 가자 1433 어 1433 애쥐에서 1433 1433 왜 안돼? 아니야 1433이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1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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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자식들이? 내 사발면이 잠깐만 내 사발면 4433 4433 4433 4433이었어 4433 거기서 이 꺼지 녀석들아! 안돼 이 꺼지 녀석들아! 안돼 아니 우리 근데 우리 우리 애들이 저 감옥에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야 빨리 가자 요루야! 형! 형! 라면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라면을 안 먹었더니? 오! 오오 알레르기가 알레르기가 아니 라면을 안 먹었더니 여기 팔이 3개가 됐어 여기 라면 네 그릇 있어 네 그릇 이거 먹어 이거 먹고 팔을 참아 아니 이거는 삼땡 라면이잖아 삼양라면 신라면을 갖고 오란 말이야 아 미안해요 내가 삼양라면을 끓이고 말았어 모르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거지 녀석들 뭐야 어, 형 뭐야 형 사실 말이야 우린 거지가 아니었어 어? 뭐라고? 형의 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가 다이아 100억을 기철이 형에게 라면값으로 줄 거야 아니 너도 정말 착한 녀석들이었구나 아이 그럼 형이 형이 형 라면을 100억에 산 거라고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축하해 형 이걸로 이제 가져가면 돼 이 다이아몬드 가져가 형 다이아몬드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 라면 100만 개 사 먹어야지 뭐야 기철이 형 기철이 형 낚시였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를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기철이 형에게 라면값 100억을 주었습니다 자 아유 기철이 형 기철이 형 라면을 뺏어 먹어서 너무 미안하네요 하지만 라면이 맛있는 걸 어쩌죠? 맞아요. 네. 어쨌든 기철이 형에게 이제 라면을 주시고 싶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